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통증이 있습니다. 바로 관절에 생기는 통증인데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관절에 있는 연골이 손상되고 그 관절 주위에 있는 힘줄과 인대에도 문제가 생겨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무릎에 잘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퇴행성 관절염, 관절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영양소 성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성분은 최근 2023년 3월에 국내 식약처로부터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고요. 인체 실험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관절염 평가 점수가 11배 이상 호전된 성분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마모가 되는 것처럼 관절도 오래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연골이 닳게 되고 또 관절 주위의 인대와 힘줄에도 손상이 되는 것이죠. 또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들도 줄어들면서 이 손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은 제가 최종 화면에 링크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절에 좋은 영양제들도 참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절하면 바로 연골을 떠올리실 텐데요. 관절은 연골 이외에도 너무 중요한 구조들이 있죠. 바로 힘줄과 인대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튼튼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대와 힘줄이 함께 좋아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연골은 뼈와 뼈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절보다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주고 인대는 뼈와 뼈를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로 관절을 더 튼튼하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힘줄은 뼈와 근육의 에너지 매개체로 더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관절은 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체에는 뭐 손가락, 손목, 발목, 무릎과 같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부위의 관절은 연골뿐만 아니라 인대, 힘줄까지 함께 관리하고 좋아지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골과 인대 및 힘줄의 주성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런데 콜라겐 하면 많은 분들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그렇죠. 바로 피부를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피부 구성 성분 중 콜라겐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진피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콜라겐이 계속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죠. 그래서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콜라겐을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중요한 콜라겐이 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에도 정말 중요한 성분이 바로 콜라겐이라는 것이죠. 그럼 관절에는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연골에는 수분을 제외하면 75%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인대와 힘줄도 8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콜라겐은 관절을 구성하는 연골뿐 아니라 힘줄과 인대까지 합쳐서 관절 전체에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뿐 아니라 관절에 있는 콜라겐들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요한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결국 관절 건강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절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처음부터 심한 통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걷고 계단을 오르고 또 차에 타고 내리고 마루에 앉고 서고 또 양말 신기 벗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관절 불편함을 느끼면 관절 건강을 챙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분들 또 노화로 인해 관절 연골이 걱정되시는 분들, 또 관절 사용이 많은 운동이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 또 집안일로 인해서 손목과 어깨 관절이 염려되시는 분들, 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업무하시는 분들은 콜라겐을 꼭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콜라겐을 보충했을 때 관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체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관절에 대한 콜라겐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었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아주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콜라겐을 180일 섭취하고 나서 관절의 통증과
뻣뻣함 등을 평가하는 관절염 평가 지수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대조군은 점수가 2.5% 감소한 반면 시험군은 32.3%나 감소하였습니다. 거의 11배 이상 개선이 된 것인데요. 또 관절 통증 점수에 대한 변화도 측정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대조군에 비해서 시험군의 통증 점수가 3배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험 결과 덕분에 최근 2023년 3월에 국내 식약처에서 관절 콜라겐을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관절 콜라겐 제품을 구매하실 때 꼭 확인할 사항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관절 연골 동일 구조 콜라겐인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의 대상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관절 콜라겐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인은 좌식 문화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생활 습관이 달라서 이 관절 마모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은 관절 콜라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이 콜라겐이 관절에 좋은 콜라겐인지 확인하려면 제품 설명에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관절에 좋은 영양소 콜라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관절 잘 관리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